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매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것은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조현진님께서 물개 인형 만들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물개 양말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복잡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귀엽고 깜찍한 물개 양말 인형을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먼저 만들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양말 인형이니까 양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오늘은 양말 두 켤레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과 코가 되어줄 검은색 페일트지, 속을 채워줄 솜, 가위, 실과 바늘, 펜, 동그란 눈을 만들어줄 펀치, 마지막으로 글루건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빵! 그럼 먼저 양말을 준비해 주시고 양말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양말을 뒤집어 주셨으면요, 밑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물개의 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간 물개의 꼬리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말 뒤꿈치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밑그림을 그려주실 때 꼬리의 끝이 양말의 발목 중간 부분까지 오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꼬리의 끝이 양말 발목까지 와 있고요, 꼬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곡선 부분이 발 뒤꿈치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려주셨으면 실과 바늘을 이용해 밑그림을 따라 그대로 바느질 해줍니다. 아참, 바느질을 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바느질의 시작점을 꼬리의 중앙으로 잡고 양쪽을 나눠서 바느질 해주시면 바느질을 할 때 조금 덜 밀리게 돼서 완성됐을 때 꼬리가 조금 더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해주신 후에는요, 바느질을 해준 라인에서 약 0.2cm 정도 윗부분을 가위를 이용해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양말을 다시 뒤집어줘야 되는데요, 어라? 근데 뒤집을 구멍이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 아닙니다. 양말의 발끝 부분에 최대한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양말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양말을 뒤집어 주시면요,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이렇게 꼬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솜을 이용해서 물개의 속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솜을 다 채워주셨으면요, 여기 앞에 뚫려있는 구멍을 막아줘야 되겠죠. 구멍을 막아주실 때는요, 구멍의 안쪽에서 1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바늘을 쑥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신 후에 바늘이 들어간 라인에 따라 듬성듬성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둘러주셨으면요, 바늘을 안쪽에서 이렇게 빼주시고 줄을 쑥 당겨주시면 이렇게 양말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셨으면 이제 줄을 쭉 당겨서 매듭을 지어 마무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짠! 그럼 이렇게 물개의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꼬리의 곡선이 아주 완벽하게 살아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개의 팔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개의 팔은 다른 한 켤레의 양말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을 3분의 1 싹둑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는 양말을 뒤집어 주시고 동그랗고 길쭉한 봉우리 모양을 두 개 그려줍니다.
이렇게 길쭉한 봉우리 모양 두 개를 그려주신 후에는요, 밑그림을 따라 그대로 바느질 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다 끝내주셨으면요, 아까 몸통과 동일하게 바느질을 한 부분에서 약 0.2cm 윗부분을 그대로 잘라준 후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팔을 다 만들어주셨으면요, 글루건을 이용해 물개의 몸통 부분에 팔을 붙여주세요. 짜잔! 이렇게 팔을 다 붙였습니다. 이제 제법 묽게 갔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과 코를 만들어줄 건데요. 눈과 코는 검정색 페인트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코는 둥그런 역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눈은 펀치를 이용해 콩콩 찍어서 콩알눈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얼굴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눈과 코를 만들어주셨으면요, 글루건을 이용해 붙여줍니다. 이렇게 눈과 코를 붙여주시면요, 귀여운 양말 물개 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깨물어주고 싶네요. 그리고 손을 보시면 짝짝짝 이렇게 박수도 잘 칩니다. 그리고 꼬리를 보시면요, 아주 귀여운 하트 모양 꼬리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옆면을 보시면 부드러운 곡선의 등과 늠름하게 서 있는 꼬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모양의 물개 인형이 완성되었죠. 멍멍, 물개가 멍멍하나?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엽고 깜찍한 양말 물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일단 수면 양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꼬리의 곡선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거나 방학 숙제로 가져가면 정말 안성맞춤이겠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만들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귀여운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멍멍 멍멍.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물개 인형을 한번 물개 양말 인형 만들고요. 네? 귤이요? 아니, 양말의 발목 중간 부분까지 오게. 양말의 발목. 바느질을 해준 라인. 바느질을 솜을 이용해서 하지만 얼굴은 하지만 얼굴